오래간만에 왔더니 피아노가 꽉 찼네요. 네, 오늘 교수님 위해서 그냥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 다 판매되시고 예. 하나도 없었는데 또 다시 다 채우셨나 네, 봐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덕분에. 이거는 뭔가요? 요즘에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밤에 연주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일런트 기능이 달린 피아노가 출시됐습니다. 네. 원래 피아노에다가 사일런트를 다나요? 아니면은 원래 사일런트로 태어나나요? 네,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 달아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비용 때문에 또 한국에서 달 수 있는 경우가 있고. 아...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네. 이 피아노는 뭐가 조금 더 반짝반짝해 보여요. 모델 이름은 GX7으로 서울 경기 인근 공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새로 나왔나 보죠, 이번에? 네,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입니다. 그럼 뭐가 다른가요? 네, 이 건반 자체가 미세한 우음이 있어서요. 땀이 와도 미끄럽지 않게. 숨 쉬는 건반? 네, 숨 쉬는 건반이라고 하죠. 아. 그리고 향균 처리돼 있어요. 아, 코로나 때 딱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또 하나요, 하드 피니쉬는 뭔가요? 하드 피니쉬. 단단한 네. 도장의 칠이랄까요?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나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하나 질문 네, 있는데요. 질문. 저희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악보에 여기가 다 상하고요. 네, 여기도 기스가 많이 나요. 그렇죠. 아, 이런. 기스, 이런 단어 쓰면 안 돼. 띡! 흠집, 우리 갈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. 그러면은 얘도 칠해주실 수 있나요? 아니면 얘를 전체 살 수 있나요?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. 흠집이 많이 난 경우, 네. 그럼 저희가 이제 자동차처럼 네. 광택을 내서 흠집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비용이 발생되겠죠. 그리고 새로운 사서 낄 수도 있나요? 배터리 네, 교체처럼? 네, 똑같습니다. 저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. 네. 네, 다 가능하십니다. 당연히 뭐 의자도 교체도 되고 네.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네. 그 이것도 되고요. 그렇죠. 그럼 오셨으니 한번 이 연주 좀 부탁드릴까요? 연주까지는 뭐 네. 네. 쉬는 건반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저희 대학 때 이제 남자 애들이 여자 애들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을 가진 청소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피아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. 저희는 저희 자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노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우선 네일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들고요. 뭘 발라도 숨도 못 쉬고 저는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도 손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만 위에만 바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기름진 느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씻어버려요.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저희가 또 뭐 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땀이 날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뭐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맺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좀 뽀송뽀송하네요. 프레쉬해요.
네, 지금 오상훈 교수님의 연주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. 오상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와이 피아노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. 제가 또 부언 설명하자면은 이 보시면 이제 핀 블럭이 타사 제품보다 두 배 두껍습니다. 그 이유는 튜닝 핀을 더 견고하게 잡아줘서 편의 장력이 한 60톤을 1회 변함없이 잡아준다는 게 다와이 피아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연주 시에나 또 집에 또 우기철, 장마철 때 음의 변화가 심하지만 다와이 피아노는 그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와이 피아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